유선이든 무선이든 이어폰을 마음 위에 올리실 수 있으신가요? 옷을 입고 있으면 일단은 미끄러질 거고, 속옷을 입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슴이 리프팅이 되니까는 올라갈 수 있는데, 난 좀 노브라여가지고. 브라를 하고, 에? 잠시만. 이 밤 12시 반에 레지어를 차고 있는 나는. 고무줄 소리. 혹시 또 모르니까 일단은 나스티를 입고, 상체 각도 어디까지 인정하는 건가요? 세요? 치과의자에 눕든가. 야, 이어폰 올라간다. 왜 야간 모드로 지키는 거지? 야간 모드, 야간. 야간 모드는 이미 야하고. 내가 봐도 좀 개점. 지금 이거거든요? 내가 일부러 이제 피부에 이렇게 딱 마찰 때문에 맞는 건 줄 알고 봤는데, 옆에서 이렇게 허리를 펴기는 했어요. 허리를 펴고 가슴을 내밀어야 각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. 게임패드는 이렇게 되고, 이어폰 케이스가 이렇게 되고, 다음에 이건 좀 부끄럽긴 한데 이어폰 올라가 고정이 되는군요. 어? 처음 아무래도 브래지어 입으면 컵 고정 가능이긴 해요. 가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있다 치면 브래지어를 이렇게 입잖아요. 이 사이에 일단 공간이 있고, 여기가 가슴이 컵홀더 역할을 해주고, 브래지어 여기 이 부분이 받침대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컵홀더 가끔 여기다 두고 씁니다. 제가 잡고 있으면 이렇습니다. 뒤에는 제가 복숭아를 먹은 그릇이고요. 355ml가 들어가는 유리컵 컵사요. 이거 그거 하면 되는 거야? 요즘 그 팬케이크인가 뭔가 스트리머 애장품 경매 파는 앱 있던데, 거기 사진에다가 이거 올리면 되는 거 아님? 야, 돈 없으면은 그거나 해야겠다. 하루까지 네. 노린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스트레스 받으려 해서. 아, 아니요. 널리 퍼져서 막 안 들어도 될 용까지 먹는 게 싫은 거지. 실 뭐 가슴 큰 거인데 뭐 자랑할 일이죠. 목이 물린 데 바르는 약을 상비하거든요. 얘가 이제 이게 이렇게 쏙 수납이 된다. 이렇게 수납이 되는 걸 보여드리면서 저는 호스팅을 보내고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고 간다고? 얘 볼장 다 봤잖아. 왜 뭐 이제 뭐 내가 너 뒤처리도 해줘야 돼? 알아서들 하세요. 아시복이 남네. 아예 남기죠. 애들 뭐 이상한 짓 할 거 아니잖아요. 뭐 이거 보고서 님들이 뭐 흔들든 말든 전 상관 안 합니다. 1차적으로 즐깁시다. 1차적으로 그 어디다 갔다가 뿌리지 말고.